지난달 24일 오전 11시경 조용하던 동네에 한 남자의 절박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자는 인근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 박 씨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박 씨를 본 주민들이 다급히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강도가 들었다. 뭐 이렇게 신고를 받았었거든요. 강도가 들어서 칼에 맞았다. 업무 보시는 앞쪽에 여성 환자분이 누워 계셨고 바로 심정지였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발견된 또 한 명의 피해자.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장이 멎어있던 그녀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낮 은행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돈을 노린 강도의 범행으로 신고됐지만 사건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사건 직후 이웃 주민은 현장에 머물러 있던 남자를 목격합니다.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태연하게 이웃과 눈인사까지 나눴다는 남자. 그는 지난해까지 이 조합은행 이사회에서 감사로 일했던 김 씨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차 한 대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러시죠. 아, 뭐 걱정할 것도 있고. 차를 한 잔 달라며 찾아온 김 감사는 저 여기 화장실에 갔어요. 얼른 건너. 화학 소리 비슷하게 뭐 비명 소리가 거의 큰 소리가 막 나는데 둘이 그냥 싸운 줄 알았어. 남편이 그 다이자가 돌아오는 줄 모르니까 칼을 막은 거예요. 애초 두 사람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은행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김 감사. 남자는 범행 직후 음독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금고에 출자금을 다 명탈퇴를 해보고 다 빼고 자기 무슨 명의들 명점도 안에 이런 다 바꿉니다. 범행 직전 신변 정리를 했다는 김 감사. 그는 대체 왜 이토록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한 걸까? 그런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남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쩐지 이상합니다. 사람을 둘이나 찔러 죽인 가해자를 두둔하는 지인들. 그러니까 살해당한 두 사람이 짜고 김감사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오늘의 비극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김감사는 자신의 SNS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김감사의 오랜 지인을 통해 그가 억울해했다는 사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이제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걸 자꾸 지적을 하고 자꾸 간섭을 하다 보니까 그 전무하고 기획을 하고 그 과장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작당을 했어요. 감사로 일하던 김 씨가 조합은행의 비리를 지적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직원들이 성추행 사건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살인의 이유가 그 때문일까? 그에게 살해당한 직원 이 씨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막내를 둔 새남매의 엄마였습니다. 11월 24일 날 죽었는데 11월 23일이 올해 둘째 생일입니다. 칼에 찔리면서 저리 것들을 놔두고 눈이 감겠냐고 생각하며 얼마나 아팠을까. 새 아이의 엄마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피해자 탓을 하는 김 감사 측의 주장이 남편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뭐 감사라는 사람이 이제 옆에 앉아라 그러면서 뭐 서류 가져와라 더 가까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유니폼을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하다 저 사람 어디 오는지 눈의 시야의 각도를 보면 안 보는 척해도 이게 시선이 느껴진다고 아 내가 어디를 보고 있구나. 감사 업무를 보던 김 씨가 이 과장을 수시로 추행해왔다는 겁니다. 한 4년 정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참다가 이제 전무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봐요.
이 과장의 피해 주장과 다른 직원들의 목격 진술을 더해 진정서가 제출되자 김 감사는 주변인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알립니다. 이 과장이 주장하는 성희롱 사건은 자신을 음해해 조합에서 퇴출시키려는 조작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몇 명이 그 감사가 그런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성추행 사건이 조작됐다는 김 감사의 주장을 입증해줄 양심 선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내부 조사를 맡았던 은행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감사에게 살해당한 박 전무가 이 과장을 부추겨 성추행 사건을 기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7년 6월 말에 하고 그 나 김선호예요. 전무가 나 누가 네 나를 쳐다보는데 그게 네가 불쾌하면 그건 성희롱의 성희 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추행 문제가 제기되고 2년이 흘러 느닷없이 모든 것이 날조됐다며 김 감사 편을 들고 나선 양심 선언자들. 2017년 7월 요때 양심 선언하고 법 파면시키죠. 그 X가 한 10월인가 11월인가 특별승진해요. 김 감사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거짓 양심 선언을 했다는 유가족의 주장. 그들이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너 여기 왔어. 어떻게 왔어 너? 얘도 둘이 완전 배신스레 X예요. 두 남자를 본 유가족들이 몹시 흥분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진실은 뭘까? 선생님, 예전에 그 성추행 관련해서 양심 선언하신 거에 대해서 입장 좀 말씀해주세요. 돌아가신 본인 두 분이 싸워서 기피하신 거 맞아요? 우리의 질문을 뒤로 하고 급히 자리를 뜨는 남자들. 그들은 사건 내부 조사를 맡은 당시엔 김 감사가 이 과장을 성희롱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흘러 돌연 박 전무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며 태도를 바꾼 두 사람. 그 관계 추상 상세문이 증거물 충분 혐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붙어서 무고로 볼 수 없다라는 무고에 관련된 판결이 있어요. 5년 전 이 과장이 김 감사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과장이 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박사가 무고로 볼 수 없다를 법원에 삭제해. 김 감사는 이 과장의 주장이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의견을 통지서에서 지우고 이를 근거로 조합에 이 과장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 결과 이 과장은 조합 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감사는 이 과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 과장에게 무고 혐의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한 두 명의 양심 선언자. 첫날에 없었다 얘기를 했고 이튿날 전문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문님이 이제 내일 꺼내셨죠.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이제 일방이 느끼면 성립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과장은 피해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박 전무가 부추기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사건을 조작하는 데 가담한 이유도 박 전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무님이 거의 정권을 하셨으면 거의 모든 걸 다 결정하실 수만큼 파악을 있는 분이셨는데 불가피하게 될 것만 많이 못하고 참았지만 그래서 결국 연결해서 직업을 했다고. 김 감사는 두 사람의 증언을 추가해 이 과장과 박 전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님이 그러니까 너네가 왜 2015년 죄수를 2017년 6월 달에 양심 선언을 했냐고. 김 감사는 지난 5년간 이 과장과 박 전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업무방해, 위증 등 다양한 소를 여러 번 제기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한 번도 재판에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니까 그래서 올 4월 4월 1일자로 이제 20년도 4월 1일부터 복제했습니다. 복제했죠. 두 사람은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인정돼 올 초 복직을 합니다. 반면 김 감사는 최근 두 사람이 제기한 고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였습니다. 근거를 상대로 손해보상 정리가 뻥튀어 보니까 영수증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전문님이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놔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에 보니까 여기 폰트가 조금 뭐 이상한데 하는 거예요. 이걸 살짝 이렇게 딱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김 감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영수증 등의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공동 고사인으로 고발을 했는 거죠. 두 사람의 고발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치른 김 감사. 그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혹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남자. 전문가는 5년간 끌어오던 진실 공방에서 자신이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 남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문서나 인장 위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자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런 문서 위조까지 했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보다는 결과에 대한 어떤 성취가 중요한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감사는 사건 4일 뒤 사망했습니다. 남자의 철저한 계획으로 희생된 두 사람.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어머니이자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도 몰랐는데 그냥 그만두지. 저 애들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참고 이해했는 거잖아. 무슨 이유에서든 아사가선 안 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자의 둘째 아들은 엄마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엄마를 잃었습니다.